거짓말로 속이려 하지 말라. 고래가 캠핑 가는 소리다. 하명 수사 의혹에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이 반쪽이라며 야당은 공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SNS를 통해 자고 일어나면 청와대의 부정선거 의혹과 그 공작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를 향해 변명이 아닌 책임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들지 말고 진실을 밝히고 선거농단 책임자의 사법처리와 정치적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청와대가 해명이 아닌 선동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고래가 캠핑 가는 소리는 멈추십시오. 거짓 브리핑을 해놓고도 국민에게 미안함이 없는 것입니까? 알량한 사심으로 의로운 척 포장하지 마십시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자신의 SNS에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간 미안함이 보이지 않는다. 오해와 억측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질주한다며 또 검찰과 야당, 언론 탓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강압수사를 했거나 첩보 생산 전달 과정에 대한 반박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뉴스 김병규입니다. 네, 청와대 하명 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밝혀내려면 얼마 전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는 꼭 필요한 핵심 증거입니다. 지금은 검찰이 이걸 갖고 있죠. 경찰이 다시 갖고 오겠다며 재차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거절했습니다. 기각 결정은 4시간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는데요. 휴대전화를 경찰에 절대로 내주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됩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숨진 청와대 특감반 출신 수사관의 아이폰에 대한 경찰의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이 기각한 건 어젯밤 10시쯤입니다. 검찰은 이틀 전 경찰이 처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을 때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처음 영장을 신청했을 때 기각 결정까지 20시간 가까이 걸렸던 것과 달리 두 번째 기각 결정까지는 불과 4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영장 신청에서 기각까지 걸린 시각이 대폭 줄어든 건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이유나 논리가 1차 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추가적인 영장 신청에도 같은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반면 경찰은 숨진 수사관의 사망 경위를 밝히려면 휴대전화 분석이 필수인데도 검찰이 두 번이나 영장을 기각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기각될 게 뻔한 3차 영장 신청보다는 검찰의 잇따른 영장 기각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공식 입장을 다음 주쯤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 이번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청와대 특감반은 왜 갑작스럽게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을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들으면 매우 당혹스러울 법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입을 연 사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입니다. 핵심 관련자 세 사람, 조국, 백원우, 박형철,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분위기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뇌물수수 의혹으로 구속수감 중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검찰은 2017년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돌연 중단된 이유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감찰 중단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함께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백 전 비서관의 진술은 이번엔 달랐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에 대해 먼저 의견을 물었고 자신은 단순히 의견만 전달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며 감찰 중단 결정 책임을 조국 전 장관에게 돌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에 대한 백 비서관의 의견을 들어보라 했다며 부정적 의견을 듣고 감찰을 중단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감찰 중단 의사결정에 관여한 전현직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당시 민정수석실 최고 책임자였던 조국 전 장관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권영입니다.